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 무인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나 주 예수 주신 변화로 늘 충만하도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선한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 심령에 불안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우리가 바로 이어받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심정 불안 상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니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순응하며 순종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 차이했으면 6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블레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벽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우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을 체계하셨으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쇼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골통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국의 방패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방패를 세우고 구름덩이를 많이 파고 고운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렀으며 또 여섯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본편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하고 전쟁이 일게 되죠. 전쟁이 붙어서 결국 이 유다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이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26절에 보면은 아마샤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아 아마샤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아마샤가 패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의 지배를 잠시 이렇게 받게 되죠. 우리 남북 상황 거의 이렇게 비슷해.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중엽대인데 이때 전쟁에 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명맥을 이어오면서 등극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아는 여기 성경에 보면 52년간 다스렸다. 그 3절 한번 보실까요?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패하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주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 왕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나이가 이제 어린 그런 이 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우시아는 왕에 오르면서 정책을 달리하는 거죠. 제일 먼저 뭐냐면은 비뚤어졌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일 때문에 이 전쟁이 패했다는 걸 알고 되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무너져 있던 그 성전들을 해파된 성전들을 다시 복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바로 이제 이게 신앙을 갖게 되니까 바로 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신무장이 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무리들이 한 지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완전히 뭐예요? 바뀌어져 분위기가.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다 나라가 패전했지만 다시 복구된 상태가 되고
또 힘이 더 강해져 가지고 주변에 그러한 그 이 세력들을 갖다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 항상 그 약탈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성벽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점령했으니까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결국 점령 당해놓으니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게 한 천여 년 동안은 조공을 계속 바쳐왔어요.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시조선 때도 마찬가지죠. 점령이 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보세요.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주 조공을 받은 그 물적 자원이 오게 되니까 강력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탈취하게 되니까 경제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자연적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쓴 정책이 뭐냐면은 농경 정책을 잘 썼어요. 예.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이 우시아는 왕이 오르면서 전 그 지역에 있는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땅들에게 뭘 만듭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우리가 가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척박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땅들에 물이 없다고 하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요. 가로수 하나하나에 전부 다 스프링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빼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염해 저이 사해 바다로 물이 내려가지 못해요. 뭐 옛날에 요단강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요단강 그러면 저도 성지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큰 강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한강에 비하면 실개천 것 같은 곳이에요. 아주 작은 강이요. 근데 그게 강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전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전부 물을 이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저 가로수 하나하나에 다 심어졌다니 그게 그만큼 물이 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당시 전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을 보여서 물이 있어야 농사 짓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 사대강 그냥 뭐 보에 물을 빼놓으니까 지금 뭐 어디입니까 부여 있는데 이쪽에 그리고 칠곡 있는데 이쪽에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물이 그래서 지금 뭐 신문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하수를 전부 해가지고 관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파가지고 그걸로 물을 대체한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물이 없는 거는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지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시아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잘 세웠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니까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예, 고초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가 오지 않는가 하는 보기 위해서 보청을 세운 것이죠.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지금 70%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자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한 30%. 그러면 어떤 그 신문 기자가 썼어요. 그걸 썼는데 그 70%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렌지 먹지만 오렌지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수분 그 물을 수분을 빨아들여서 오렌지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오렌지 하나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 70% 정도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을 우리가 취하는 것과 같은 거라. 곡식 하나 우리가 밀가루 빵 그냥 먹습니다만은 그 밀 하나가 생산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수분들을 다 섭취해 가지고 밀 하나를 되기 때문에 그 물적 자원들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취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나오는 이 농수산물 가지고는 우리는 살지 못해. 전부 외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가 지금 식탁에 있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식탁 앞에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 자생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가 외국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고기는 어떠나요? 고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그 당시에 나라가 그렇게 패전하고 난 이후에 정책을 편 게 국방정책, 그 다음에 농경지정책. 그것이 나라가 견고하게 이 이스라엘 유다나라의 중엽 때 이루어졌던 역사예요. 저는 뭐 거기에 빗대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제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보릿고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봄 이때쯤 되면요 산에 가서 무슨 뭐 뿌리 같은 걸 캐가지고 하고 학교 갈 때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면 그 그냥 그 토사 이렇게 있는데 그 띠뿌리라고 하는 게 쭉 길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매듭매듭 생겨가지고 그 하나만 보면 이 다 포럼하거든요. 그걸 빨아먹고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하면 지금 꼰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옆 동네에서는 아이가 굶어 죽는 것도 저는 봤어요. 우리 같이 다니는 아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배는 이만큼 돼가지고 결국 죽었는데 그런 어려운 때에 나는 이 어떤 박 대통령 예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어려움이 더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전부 우리는 뭡니까?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그 옥수수가루 그 체코에다 사가지고 밀 우유가루 그걸 체포해 싸가지고 그걸 집에 갖고 와가지고 예, 먹었던 그런 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때에 그런 어떤 정책들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는 거죠. 그런 그 정책이 바로 우시아와 같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경제가 말이죠.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한 20개 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10대 국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 이런 것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시아가 정책을 바로 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이 보릿고개 시절을 거쳐오면서 한 어떤 지도자가 물론 그게 보면은 뭐 군사독재하고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음 생활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소수지만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북이 전쟁되고 난 다음에 패전하여 우시아가 16살에 등극을 해서 5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국방정책과 또는 이 농경정책을 잘 펴서 당시 유다 중엽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이 민족을 우리에게 이 민족 속에 살도록 해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또 경제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이 나라가 우리의 후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에 등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그리고 귀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열납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돌보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무릎이 회복되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